그거 점토로 만든 갑자기 요리예요. 제가 이렇게 음식을 점토로 만드는 취미를 가지고 있어요. 진짜랑 같이 섞어 놓으면은 진짜 티 안 나요. 이겁니다. 얘요? 이 중에 가짜가 있습니다. 전 이걸. 걔요? 네. 이겁니다. 예? 네. 제가 이렇게 부수다 보니까 제 작업실인데 작품이 하나도 없어요. 작품이요? 네, 보세요. 하나도 없어요. 많이들 하시는데 이거 하려고 만드는 거기 때문에 딱 부셨을 때 안에 점토가 삐죽 나오거든요? 그런 거를 사람들이 봤을 때 어 뭐야 이런 신기한 반응도 너무 재밌고 그래서 부수는 행위가 진짜 중요한 핵심이에요. 일단 만들어 놓은 작품들이에요. 요거는 제가 먹음직한 스테이크를 한번 만들어 봤거든요? 겉면을 익히기 때문에 거친 표면을 긁어가면서 그을린 그런 표현들을 살리려고 했어요. 하나라도 대충 하면 이게 좀 어색해요. 그래서 최대한 실물을 보고 그대로 만들 수 있게끔 그런 디테일들을 다 관찰해서 는 분홍색인데 겉으로 갈수록 약간 연두색이잖아요. 작품 보셨는데 어떻게 만드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어떻게 하셨어요? 궁금하시죠? 네. 그럼 지금 하나 만들어 볼까요? 짠! 거예요? 네. 피자의 기름진 표면과 다양한 재료들을 표현하는 게 제일 관건일 것 같아요. 에어드라이 클레이. 공기 중에 놔두면은 자연스럽게 마르거든요. 말랑말랑해서 제가 묘사하고 싶은 대로 자유롭게 묘사가 가능해요. 어? 네? 이거 요리할 때 쓰는 건데요, 원래. 저는 점토 만들 때 씁니다. 이걸로 남편 속이려고요. 김에 맛만 봐. 어? 맛만 봐. 냄새 좋다. 또 하는구나. 작가요? 네, 작가가 되고 싶었어요. 만드는 걸 좋아해서.
싶기도 하고 하고 싶은데 못하는 거니까 그래서 꿈을 접고 이렇게 마음속에 간직했던 것 같아요. 좀 더 묘사하기 어려운 음식 모양이라던가 퀄리티 높게 이끌어내고 싶은 거예요, 이 작품을. 많은 사랑을 받기 때문에 너무 행복하기도 하고 그래서 쭉 계속 이렇게 열심히 작업하고 싶어요. 아직 못 만들어본 음식이 많아서 나라별로 대표 음식 하나씩 만들어보는 게 꿈이에요.